꽃피는 봄이 오면 마음은 즐겁지만 몸이 괴로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거나 따갑기까지 한 두드러기는 이런 날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드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입니다. 네, 이 두드러기는 인구의 15% 뭐 20% 정도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번쯤은 경험할 그런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입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사실 그 어느 나이에서나 생길 수 있고 또 어린이에서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두드러기가 생기는 방식에 따라서 면역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있고 또 비면역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비알레르기성 두드러기 그리고 그 외에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특발성 두드러기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 음식이나 약물이 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환자들은 사실 이 뚜렷한 원인이 없이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또 세균 감염 이런 경우에 감염이 되어도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중에는 또 외부의 다양한 그런 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생기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음식이나 약물 같은 그런 그 원인 항원이 몸에서 일단 들어와서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두드러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두드러기는 사실 그 가려움증이 심한 그런 피부 증상 있는데요. 이 피부 증상을 좀 방치하더라도 사실 전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 이 두드러기가 심한 경우에는 이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이제 눈 주위나 입술이 퉁퉁 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필감 부종이 동반된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이런 피부뿐만 아니라 이 소화기 점막 부위에 침범해서 소화기 간의 그 부종으로 인해 가지고 복통이 생기고 또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의 이런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호흡기 점막에도 침범해서 부종이 생기면서 이 점막에 붓기가 생겨 목소리가 난다든지 심한 경우에 이제 호흡 곤란까지 이렇게 발생해서 아주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드러기가 자꾸 재발한다든지 또 6주 이상 두드러기가 생기는 그 만성 두드러기로 고생할 때는 이 한 번쯤 그 원인 항원이 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는데요. 즉 그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가 있고요. 또 혈액을 뽑아서 시행하는 그런 이제 검사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시행해서 음식물이 원인인지 꽃가루나 아니면 진먼지, 찐득이 같은 이런 것들이 원인인지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 항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백 가지 이상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항원을 다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는 없고 이 두드러기를 가장 이제 흔히 일으키는 그런 항원을 100여 가지 이렇게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 이제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장기간 약물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그 두드러기가 생기는 그 악화되는 원인이 이제 규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고요. 즉 그 약물이나 음식물 또 그 첨가제나 스트레스, 알코올
물리적 자극 등을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이런 피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선풍기로 피부를 시원하게 하거나 또 가려운 곳에 그 차가운 그 얼음 수건을 올려놓는다든지 하면은 이 가려움증이 줄고 또 두드러기가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성 두드러기 경우에는 이러한 그 특정한 악화 요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 많기 때문에 두드러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고 필요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알레르기 이런 그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그 물질이 바로 그 이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 하는 물질이 분비되어서 이것이 결국 피부를 가렵게 하고 또 빨갛게 부어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단 이 항히스타민제가 치료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항히스타민제의 대부분이 이 항히스타민제로 대부분 이 두드러기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그 1차 치료 약물은 이 조금 이 졸린 그런 부작용이 적은 그런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그 1세대 항히스타민제 즉 그 약간 졸린 부작용이 있지만은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 더 효과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 이 두드러기 증상이 완전히 조절되는 그 최소 용량의 항히스타민제를 적절히 선택해서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두드러기 그 치료의 목표는 약물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증상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이 항히스타민제를 정량해도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심한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이런 그 항히스타민제 외에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그런 면역 억제제나 또 이 이뮤노글로불린 E에 대한 IgE에 대한 단콜론 항체 등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두드러기가 급성으로 악화되어서 아주 심한 그런 빠른 증상 조절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단기간 그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